네, 안녕하세요. 환우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정준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 대해서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또 한국혈액암협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이름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라고 하는 혈액암, 혈액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모든 암 환자분들이 항상 암을 진단받게 되면 과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고 또 어떠한 상태에서 내가 진단을 받게 되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혈액 질환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혈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병에 대한 이해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로는 조혈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의 증상과 진단, 또 종류, 예후,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암이라고 하는 병을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놀라게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과연 나에게 이렇게 암이 왔을 때또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나랑 동일한 암을 앓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암이라고 하는 게 1년이면 한 23만 명 정도가 새롭게 암 환자가 됩니다. 따져보면 한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거의 100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이제 암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깝게 와 있습니다. 물론 뭐 보통 남성 5대암, 여성 5대암이라고 하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이런 이제 고형암이 많은 환자에게 발생을 하지만, 혈액암도 전체적으로 1년이면 한만 명에서 만 2천 명 정도 발생을 하고, 그 중에 일부가 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새롭게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투병 생활을 하시고, 또 어떤 환우분들은 완치가 되시고,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투병을 하고 계시는 환우분들을 보통 저희가 이제 유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거의 200만 명에 이제 이릅니다. 이렇게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 또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분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조금 더 힘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이가 이제 많아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암의 발생도 많아집니다. 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름 때문에 처음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이게 과연 어떤 병인가 하고 이제 의아해하시는 환우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이제 합쳐진 질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는 피를 만들어내는 곳, 우리 뼈 안에 골수를 말하는 것이고, 형성과 이상은 다 아시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후군은 요즘 증후군이 붙어 있는 진단명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여러 질병들이 한꺼번에 이제 많이 존재할 때 같은 이름의 질병이지만 이 안에 다양한 형태의 질병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제 증후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우는 피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다양한 질병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과연 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1년에 한몇명 정도나 새롭게 진단을 되느냐? 1,100명 정도가 현재 이제 1년 후에 발생하는 환자 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더 많이 있는 질병이고요. 하나 특이한 것은 이 질병은 그야말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의 질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85% 이상이 50대 이후에 발생을 하고, 50대, 60대, 70대를 보시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령인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치료의 선택에 있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고령일 때 다른 질병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그런 것들이 치료법 선택이나 치료 이후에 예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혈병이나 림프종들이 가장 대표적인 혈액암이라고 할수 있고, 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전체 혈액종양 환자의 한9% 정도를 차지합니다. 혈액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고형암의 경우에는 2010년도 정도를 기점으로 발생률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혈액암은 계속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전체적인 연령의 고령화, 이 고령화가 큰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결과적으로는 혈액에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혈액에 대한 어떤 이해가 이 질병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많은 환우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피를 뽑아가서 또 결과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환우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그중에 일부분이 되죠. 그래서 혈액은 가장 크게 나누자면 이제 이 혈장이라고 하는 맑은 액체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둥둥 떠다니는 세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가장 중요한 세포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이 모두 다 만들어지는 곳이 골수이고요. 골수는 우리 뼈 안에, 이제 바깥에 단단한 뼈 안에 이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이 공간에서 이제 모든 혈액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혈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온몸에 이제 순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혈액 세포가 적혈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피 색깔이 이제 빨갛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적혈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백혈구, 혈소판들이 이제 그 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조금 복잡하게도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제 조혈 과정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데 모든 혈액 세포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의 조혈 줄기 세포 또는 조혈 모세포 조금 전에 조혈 모세포 이식에 대한 동영상도 올라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혈 모세포가 결과적으로는 조혈 줄기 세포인데 이 세포로부터 모든 혈액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골수 형성 이상증후군에서 말을 하는 골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적으로 뼈 안에 있는 골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골수계, 이 골수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혈액 질환은 골수계 질환과 림프계 질환이 있는데 앞서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흔한 혈액암이라고 할수 있는 림프종 또 최근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다발골수종 이런 질병들은 요쪽 림프계 세포들에서 발생하는 질병이고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나 만성골수성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이쪽에서 발생을 하는 질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기세포로부터 피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결과물들의 질이나 양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모자라서 빈혈이 생긴다거나 백혈구가 모자라서 감염이 잘 된다거나 혈소판이 모자라서 출혈이 잘 된다거나 하는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 형성 이상이니까 형성이 이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적인 문제나 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잘못 만들어진 세포들이 너무 잘못 만들어지다 보면 이제 암세포가 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혈병이 될수 있는 그런 질병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혈구 쪽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빈혈 증상을 나타내셔서 뭐 어지럽거나 피곤하거나 숨이 찬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 백혈구가 모자라면 사실 백혈구가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역할이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에 있는 어떤 감염의 원인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면역이 무너지게 되면 감염이 되는데 위치에 따라서 뭐 폐에 감염이 되면 폐렴 증상, 장에 감염이 되면 장염 증상 이렇게 각종 그 장기에 맞게끔 증상이 나타나기도 됩니다. 혈소판이 모자라면 혈소판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을 출혈로부터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인들은 출혈이 되지 않을 정도의 충격에도 출혈이 된다거나, 일단 출혈이 되면 잘 멎지 않아서 출혈량이 많아진다거나, 이제 이런 증상들이 병원을 찾게 되는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서, 우리가 보통 혈관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손끝을 찔러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골수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 각각의 검사들은 다그 검사가 줄수 있는 정보가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골수 검사는 결과적으로 골수의 현재 상태, 어느 정도로 잘못 만들어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양적인 조열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질병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유전자나 염색체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환우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꾸만 골수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을 진단을 받으시면 환우분들한테는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입니다라고 병명을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의 특성상 여러 가지 질병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잘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분류가 됐던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영어를 일부러 한국말로 안 바꾼 이유는 이것들을 다 설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진단명을 붙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16년도 분류법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진단명을 붙이게 되는데, 한글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도리어 영어가 더 쉬워 보일 정도로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라고 가르쳐 드리고, 이 안에 어떠한 세부 진단명인지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질병명 자체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치의로서 환우분들의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할 때는 각 환우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부 형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환우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는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인데 비교적 정상 쪽에 가까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입니다. 또는 예후가 좀 좋은 쪽에 속합니다. 아니면 백혈병에 매우 가까운 타입입니다. 굉장히 증상이 좀 심하고 예후가 안 좋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어느 쪽에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환우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환우분들이 어떠한 진단을 받고 어떠한 예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가 결정이 돼서, 환우분들은 동일한 진단명을 가지고 있는데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을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힘든 치료를 권하지는 않게 되고요. 예후가 나쁠 환자분들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금방 악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도전을 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치료를 이제 권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치의가 그냥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감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잘 체계화되어 있는 어떤 점수화를 해서 예후를 좀 결정을 하게 되는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최초로 이제 1997년도에 나왔던 어떤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01년도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들어준 지표도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2012년도에 만들어진 이 개선된 국제 예후 지표입니다. 사실 환우분들에게 이제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라고 진단명을 말씀드린 다음에 뭐몇 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의 부담을 주치의로서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게 꼭 시험 볼때 어떤 점수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 그래서 보통은 예후가 좀 좋은 편입니다. 아니면 예후가 좀안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섯 가지 위험군 중에 하나에 이제 속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위험군 중에 어디에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골수 검사를 했을 때 골수 안에 백혈병 세포가 몇 퍼센트이냐, 염색체가 어떠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느 정도로 빈혈이 심하고 호중구 감소가 심하고 혈소판 감소가 심한지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이 크게 세 가지 점수를 구성하는 것들이 다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도 뭐니 뭐니 해도 이 염색체 이상 정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점수로 따지면 염색체는 0점부터 4점까지를 가지고 있고, 또 백혈병은 그거보다 더 적은, 또 이런 세포의 감소 정도는 더 적은. 그래서 이세 가지 카테고리의 점수를 합하면 총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염색체 이상 정도가 제일 중요한 점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진단받으셨던 분들은 주로 이쪽 네 가지 중에 몇 번째에 속합니다라고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 최근에 진단받으신 분들은 다섯 개 중에 어떤 군에 속합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됩니다. 사실 좀 젊은 보호자분들이 계시는 경우에는 이게 휴대폰에서 앱으로 검색을 해도 나올 정도로 쉽게 좀 계산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내가 빈혈 수치가 얼마고, 호중구 수치가 얼마고, 혈소판이 얼마고, 골수 안에 백혈병 세포가 몇 퍼센트이고, 내 염색체가 다섯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딱 넣으면 몇 점입니다. 이제 이렇게 점수화 될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신뢰성이 있느냐면, 이 다섯 개 군에 속하는 환자분들을 쭉 생존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굉장히 잘 벌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후 지표의 신뢰성은 얼마만큼 그각 군의 분포가 이렇게 떨어지는지가 신뢰성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선된 국제 예후 지표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환우분들의 예후를 잘 나눠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미리 보내주신 그 질문에서도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수 있느냐, 몇 퍼센트 정도 백혈병이 될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사실 이런 평균적인 수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간 위험군에 속하면 나는 앞으로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 평균 3년을 산다,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환우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이제 평균 생존 기간입니다. 이건 무슨 말과 같냐 하면, 자녀분을 학교에 보냈을 때 60명, 요즘은 60명은 아니겠지만 40명이 있는 반에 아이를 보냈을 때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가 몇 등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40명이니까 아드님은 20등을 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평균 생존 기간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은 3년보다 더 오래 사시는 거고, 5년, 7년, 8년, 9년. 나머지 절반은 3년보다 적게 사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연도를 들으셨을 때, 아, 내가 3년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잘못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 확률을 보시면 이 정도의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 군마다 이거는 매우 좋은 군, 이거는 매우 안 좋은 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한 가지 좀 보셔야 될게 보통 다른 암들, 고형암이나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까지 그래프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중간에 이제 치료에 실패하시거나 나빠지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떨어지다가 적어도 한 4, 5년 정도 이 질병을 잘 이겨내시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지내실 수 있을 때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것인데, 이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은 보시면 5년까지는 이 정도 수치지만 10년 생존율은 이거보단 더 떨어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을 보입니다. 이 이유가 바로 다른 일반적인 고형암이나 백혈병과는 달리 어떤 완치 개념의 치료를 이제 시행받는 환우분들이 적기 때문에
끌고 나가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두 명씩 계속 이제 이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치료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다른 골수성 종양, 특별히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나 급성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치료 성적이 많이 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은 물론 이제 이식을 시행을 하긴 하지만 환우분들의 특성상 고령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식은 아주 일부 환자분에게만 시행이 될 수 있어서 나머지 환우분들은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나 아주 약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 치료받았을 때의 성적이나 최근에 치료를 받았을 때의 성적이 다른 골수성 종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봐도 앞서 보여드렸던 외국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 개선된 국제 예후 지표가 그 환우분들의 예후를 잘 나눠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외국에서 발표한 것보다 우리나라 환우분들의 성적이 좀 더 좋습니다. 치료 성적이. 뭐 이런 부분은 좀 기분 좋은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비교적 좋은 환자분들과 예후가 비교적 나쁜 환우분들을 나누는 기준이 과거에 이 네 단계로 나눴을 때는 앞에 두 개와 뒤에 두 개로 나누지만 요즘처럼 다섯 가지로 나눌 때는 앞에 둘과 뒤에 둘은 확연하게 갈라지고 이 중간 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저희가 계산을 더 자세하게 해서 비교적 이쪽에 해당하는 중간 위험군이냐 이쪽에 해당하는 중간 위험군이냐를 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계산 방법에다가 추가해서 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굳이 중간 위험군 중에서는 앞쪽에 속하느냐 뒤쪽에 속하느냐를 나눠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을 환자분들은 뭐 치료 없이 정말로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약하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예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두면은 빨리 약화가 되시기 때문에 힘든 치료도 저희가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 자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오는 질병이다 보니까 이제 치료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빈혈만 있으신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분인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다면 힘든 치료를 권하기보다는 빈혈로 인한 증상만 좋아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고요. 젊은 분이 이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는 병든 세포를 완전히 파괴해서 없애고 완벽하게 완치 목적으로 치료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그 중간쯤으로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치료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치료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예후가 비교적 좋은 환우분들 중에서 증상이 없다면 구태여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약제가 도움이 되는 유전자 이상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약을 작년부터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유전자의 이상은 매우 소수 환우분들만 가지고 있는 거라서 대부분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조혈인자, 촉진자라고 하는데 이게 부족했을 때는 이제 주사로 뭐 매주 맞는다든지 2주마다 맞는다든지 적혈구를 생성을 많이 하게끔 하는 약을 쓰든지 아니면 항암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혈구나 혈소판이 떨어져 있을 때는 적혈구를 만들어주는 치료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비다자나 다코젠 같은 신약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실패를 하면 아무리 예후가 좋은 환우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면 이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다자, 다코젠 이런 상품명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직 이 비다자 다코젠이 어떤 이런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굉장히 새롭게 등장한 어떤 새로운 개념의 항암치료를 대표하는 어떤 대명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성분명이 아니고 제품명으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비다자 다코젠과 같은 약제는 좀 이해하시긴 어렵겠지만 이게 기존의 다른 항암제랑은 전혀 다른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시키기다 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교정을 해서 제대로 제자리를 잡도록 해주는 그런 약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러한 좀 어려운 그런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동물보다는 이 이제 슬라이드가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도 한 사람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면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고, 똑같이 일란성 쌍둥이라도 나태한 생활을 하고 식생활도 나쁘고 운동도 안 하고 한다면 이렇게 비만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니까 유전자는 모두 다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항암제는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 나쁜 세포들을. 하지만 이런 후성 유전 치료제들은 잘못된 부분을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무가 곧게 자라게 해주는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다자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거의 두 배 정도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 약제였고, 다코젠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한 15년 전쯤에 이제 치료제로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10년 넘게 지금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 비교적 낮은 위험군에서 이제 이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안 받으신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생존율이 올라가고, 특별히 아주 어차피 치료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예후가 좋으신 분들은 크게 이 약의 효과를 더 보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예후가 안 좋은 쪽에 좀 가까운 환우분들은 이제 굉장히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 5번 염색체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주로 빈혈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이 레블리미드라고 하는 다발골수종에서 사용하는 항암제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비다자 다코젠 치료가 실패했을 때도 이 레블리미드가 조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앞으로 이제 이 레블리미드를 이 비다자 다코젠 치료 실패하신 분들한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15년째 지금 같은 약으로 계속 치료를 해오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서 세포 수명을 늘리는 약제나 또 촉진제에 대한 어떤 개선된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질병의 특성상 백혈병 약제가 같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약으로서의 좀 가능성이 높고, 현재 큰 병원에서는 이러한 약제들을 가지고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 많은 부분, 이식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식은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을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임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백혈병에서만큼 많이 못하는 이유는 환우분들의 어떤 연령이나 건강 상태가 좀 이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이식을 해야지만 완치가 될 수 있고요. 이식은 공여자를 찾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좀 메우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을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15년 전쯤에는 10명 이식하면 한 6, 7명은 좋아집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환우분들의 성적이고요. 3년 전에 다시 한번 학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좀 더 향상됐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한 75% 정도가 성공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자료는 나이는 그렇게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65세 이상도 55세나 64세 이 사이에 해당하는 환우분들하고 거의 이식 성적이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었고요.
우리나라도 몇년 전부터 이제 70세까지 이식 급여가 확대가 됐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야겠지만 이제 너무 내 나이가 이식에 걸림돌이 아닐까 하는 걱정은 뭐 아주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는 좀 해야겠지만 다른 신체적인 상황이 좋다면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환우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1차 이식을 했는데 실패했을 경우, 일본의 자료이긴 하지만 1차 이식을 하고 다시 재발을 하셨을 때 2차 이식을 하면 그래도 4명 중에 1명 정도는 다시 완치가 될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고, 우리나라도 정식으로 보고를 한 적은 없지만 각 주치의 교수님들이 본인 병원에서 2차 이식을 했을 때의 성적도 일본 자료와 비슷하다고 저희가 느낍니다. 그리고 뭐 이식을 할수 없을 정도로 연세가 많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또 비다자 다코젠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한20% 남짓 치료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보조적인 치료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수혈의 독성을 제거하는 약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촉진 인자들이 나오고 또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인 감염증에 대한 그런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또 좋은 성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다나졸이라고 하는 걸 드시는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처방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남성 호르몬인데 남성 호르몬을 드시면 적혈구나 혈소판이나 호junga가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두 달 먹고 효과가 없다고 끊지는 마시고요. 보통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지만 뒤늦게 효과가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서 다나졸 치료와처럼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좀, 너무 쉽게 초반에 아, 이게 효과가 없네. 그리고 이제 끊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길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대부분 85% 이상 50세 이상 대부분은 60대, 70대에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백혈병이 될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질병명 코드가 D로 시작하는 질병이지만 나라에서는 암 환자분들과 동일하게 산정 특례를 해주는 질병입니다. 증상 자체는 피가 모자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골수 검사를 통해서 염색체 결과를 확인한 후에 예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골수 검사 횟수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위가 안 좋으면 계속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질병은 골수에 생기는 질병이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골수 검사를 좀 자주 하게 됩니다. 이식술만이 아직까지는 완치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 하지만 비다자 다코젠 같은 치료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개발이 되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생존 확률이 좀 올라가 있는 질병이고 앞으로도 또 계속 좋은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 계획한 것보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조금이나마 환우분들 투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